안녕하세요. 플레임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아주 재밌는 장난감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바퀴벌레 잡기입니다. 네, 굉장히 웃기는 게임인데요. 헥스버그 나노라는 네, 그런 장난감이 안에 들어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5세에서 99세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아주 재밌는 장난감인데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정말 궁금해요. 뒤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뒤를 보면요, 미로가 되어 있고 이 안에서 바퀴벌레가 막 도망을 다녀요. 네. 그리고 이 미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스푼과 포크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네, 식당 안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는 그런 게임인가 봐요. 자, 그러면 빨리 안을 살펴볼까요? 네. 자, 여러 가지 포크, 나이프, 그리고 스푼들이 있고요. 이 아이 가지고 미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꽂는 걸까요? 네, 여기에 우리 벌레가 있네요. 생각보다는 귀여운데요.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정말 궁금해요. 빨리 해보고 싶은데요. 네, 광고지 있고요. 설명서 여기 있네요. 네, 바퀴벌레라고 적혀 있고요. 네, 주사위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재밌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코너에 놓여야 된대요. 가쪽에 이렇게 음식들이 놓여 있어야 되고요. 바퀴벌레가 이 음식을 쫓아서 가는 건가 봐요. 네, 이 바퀴 그림 있는 거는 코인이에요. 네. 자, 맨 처음 해야 될 건요, 이 보드를 꺼내셔서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홀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 위에 위로 설치를 이제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아래쪽에 이 밑에 판에다가 아까 전에 그 부분들을 꽂아주셔야 된대요. 네,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그 위에 보드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기 꽂아 주실게요. 그런 다음에 음식들은 이렇게 가쪽에 들어가고요. 자, 만약에 두 명이서 플레이를 하시려면 저 가쪽의 문을 두 개를 막으셔야 돼요. 네, 음식을 두 개만 해놓으시고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요. 미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온오프 버튼 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켜서 작동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나와 볼게요. 자, 이제 주사위가 있는데요. 주사위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네.
포크, 나이프, 스푼이 있고요. 아니면 물음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포크를 뽑으신다면은 포크를 옮기실 수 있고, 뭐 나이프가 된다면 나이프를 이렇게 돌리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임이 끝나면요, 제일 많은 코인을 모으시는 분이 이기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제가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온 하고요, 켜고요. 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더 자세히 플레이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